사비사 앞에서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나가요. 아가씨가 뭔데 날 징계먹여요. 해도 고모님이 하실 일인지 아가씨가 뭔데! 몰라 물어요? 네!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요. 사주딸이 그런 자리예요? 기분 내키는 대로 남의 자리 맘대로 건드리고 휘두르고!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올라갔는데요?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부모 잘 만나 거저먹은 사람이! 무슨 권리로 날 끌어내려요? 무슨 자격으로! 그 허접한 출신에 힘들게 왔겠지. 별의 별짓 다 하면서. 뭐? 그런 당신 출신은 뭔데? 생부는 감방도 나도 개차방 경제사범에 그런 남편 쳐내고 돈 많은 회장 잡은 어머니에 당신이나 나나 뭐가 다른 건데? 벨도 없이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이용해 먹겠다고 결혼하나 본데 살면 달라질 거다. 천만에 강태희는 내가 잘 알아. 당신 같은 여자한테 마음 줄 남자 절대 아니야! 차비서. 네. 나한테 보고한 거 그대로 얘기해요. 어젯밤 강 이사님이 센터장님께 청혼하시려고 예약한 호텔방에 오혜원 씨가 들어가셨습니다. 센터장님 댁에 돌아가셨고 강 이사님 혼자 계셨습니다. 몇 시였죠? 정확히 밤 12시 30분이었습니다. 늦은 시간 센터장님도 안 계신 방에 제 상식으론 납득이 안 됐습니다. 이 사실 한 회장님과 사모님께 제가 직접 보고 드릴까요? 글쎄, 설마 이 일을 내가 징계로 끝낼 거라 생각진 않겠죠? 잘 생각해봐요.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. 자, 오늘 회식 제가 쏩니다. 나 같이 갈 거지? 어쩌지? 난 좀 들어가 쉬어야겠는데. 왜? 어디 안 좋아? 데려다 줄게요. 가요. 아니요. 텐신 참석해야죠. 전화할게요. 자, 오늘 수고들 했어요. 장한동 씨, 회식 가죠. 전 됐습니다. 에이, 그런 게 어딨어요. 같이 일해놓고. 촬영 끝났으니까 강 이사님 일 봐야 됩니다. 가요, 같이. 예. 얼굴 이렇게 얼굴 아이고 정이 아주 넘치셔가지고. 자, 잠깐만요. 오늘 촬영에 공이 가장 큰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? 상무님이시죠. 맞아요. 아, 모델이죠. 강 이사님이랑 센터장님 오늘 케미가 아주. 오늘도 두 분 존경합니다. 자원동 씨. 네. 내 술 한 잔 받아요. 안 됩니다. 강 이사님 업무 중입니다. 강 이사님, 이런 것도 허락받아야 되는 겁니까? 받아요.
오늘 수고 많았어요. 덕분에 잘 끝났어요. 적당히 마셔요. 지난번처럼 또 떡대지 말고. 같이 술 마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. 자, 한 잔 받아요. 오, 잘 마시네. 아, 그럼 내 잔도? 와, 제 것도 한 잔 받으세요. 차차차차차, 아이고 이것은 제가. 아이고 자, 자, 앉아. 아, 네. 자, 자. 정직 2개월이다. 외래 진료 당분간 쉰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있어라. 재심 신청하겠습니다. 집안 꼴 잘 돌아간다.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니? 이사장 며느리가 징계 먹었다. 병원에 소문 다 났을 텐데. 네 시아버지 어떻게 얼굴 들고 나가? 아니, 최명희도 아니고 한소주한테. 대체 뭘 지켜서 징계까지 먹냐고? 야, 너 저 간호사들한테 뭐 갑질했냐? 네? 아니, 서주가 그 회장 진료 태만거리랑 간호사 그 갑질한 것까지 다 털어내서 징계를... 그만. 대체 너 서주한테 뭐 잘못했냐? 먼저 일어나겠습니다. 넌 또 왜 그래? 뭐가요? 지 마누라 징계 때렸다고 한 회장 날 벌써 뒤집어 놨을 내가. 왜 가만히 있어? 서주가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.